가까이 있는데 좀 민망한데. 아, 그렇죠. 우리 여기는 새로운 여기. 차원을 꿈꾸는 방송. 네, 인터넷 방송 범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일주일 만에 보네요. 네. 아우. 희재 씨랑 굉장히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렇죠. 뽕짝이 잘 맞았죠. 아, 저랑은 안 그러는데. 아, 오늘 한번 호흡을 맞춰보려고요. 네, 네. 오늘 기대해보면서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쨍쨍한 날씨에 젊음의 그렇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어디냐? 바로 대학로예요. 예, 해화동에 위치한 대학로인데요. 그죠? 대학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제가 또 작가님이 손수 지식인에서 물어봐 주신 대학로의 그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곳 대학로는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때 법과대학 시절부터 이 젊음의 거리가 유명했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네. 관악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을 했죠. 도망간 거죠. 그렇죠. 네. 그 캠퍼스가 남았는데 이 마로니에 공원이 휑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음의 거리가 계속 활성화되다가 그쵸, 이 문화예술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영화! 그쵸. 영화! 연극! 아, 연극! 뮤지컬! 아, 뮤지컬! 아, 그외 당당 콘서트! 아, 네.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금까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음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세요. 젊은이들이 아우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대학로에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게 될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지금 날씨에 어울리는 미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캉스입니다. 아, 바캉스 최저 경비를 찾아라. 여러분들은 바캉스를 언제 떠나시는지 아니면 떠나 보내고 오셨다면 그렇죠. 어떠한 경비로 그렇죠. 어떠한 장소에서 그렇죠. 누구랑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최저 경비로 재밌게 놀다 오신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따낸다면 예. 바로 그게 승리자가 되겠죠? 아, 그렇죠. 위야. 네. 저는 오늘 꼭 이기고 말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뭐 자존심 있죠. 털브 스타일이 있죠. 저 무조건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대학로에서요. 저희 방송을 허락하게 해주신 아, 바로 네. 우리 뒤에 유명한 네. 그렇죠. 그분 있습니다. 그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베스킨라빈스리완 1, 2, 3 아니요. 귀엽고 귀엽고 그래. 귀엽고 깜찍하게 1, 2, 3 4, 5, 6 7, 8, 9 7, 7, 12 네, 그거 굉장히 네, 유명한 그렇죠.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네, 베스킨라빈스에서 네. 저희에게 전력을 공급해 네, 주시고 전력과, 계십니다. 전력과 네, 위치, 장소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1라운드로 떠나 볼까요? 네, 인터뷰 한번 하러 가보시죠. 예. 떠나보겠습니다. 네.